안녕하세요. 크래쉬 인슈입니다. 제가 이제 골목 그림이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게 없을까? 또는 우리가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림 대결 컨텐츠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타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볼수 있게끔 조금은 흥미 위주의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시청자 대 골목 그림 이런 구도로 해서 라이브로 뭔가 해보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이제 골목 그림 분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저도 어떤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분들에게 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 뭔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룰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일 무난한 게 아무래도 컨셉 스터디 쪽이 아닌가.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또 나름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 한분한분 말씀도 드리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디코에서 한번 모여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같이 좀 회의도 하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하실지는 모르겠네. 공통된 어떤 과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으쌰으쌰하고 서로 피드백을 할수 있게끔 좀 만들어서 같이 성장하는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뭔가 일을 또 저지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죠. 갑자기 조용해지네. 혹시 여기서 안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일정을 봐야 할것 같아요. 선풍기님도 못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참요? 아, 그 날짜가 안 정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날짜 정해지면 할수 있어요? 봐야죠. 아마 네. 수요일 10시 반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번 주요? 요번 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26일이나 7월 3일일 것 같아요. 저희가 3주 동안 같이 하게 될 거고 일요일마다 피드백 같이 하고 과제하고 그렇게 하게 될것 같아요. 과제고요. 제가 또 생기는군. 아, 과제가 좀 많죠, 희수님은? 안 그래도 제가 말씀이 많았는데 그냥 해요. 어쩔 수 없지.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얼굴이나 특히 인체 쪽, 예를 들어서 동세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는 크로키를 드릴 겁니다. 딱 3주만 하고 저희 인원에 맞춰가지고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10명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구독자들도 10명으로 해서 10대 10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거죠. 1시간 동안 그 시간 내에 계속해서 마지막 땡 한번 올려서 여러분 그림 보고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승자 팀을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과제보다 좀더 많이 해왔잖아요. 더 해도 상관없죠. 교수님, 근데 그 개인인데 팀으로 대결하는 건가요? 네, 저는 팀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캐릭터 위주인가요? 네, 보통 컨셉 스터디가 캐릭터 위주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거든요. 키빙님 해보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해보셨구나. 캐릭터 만들 때 되게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뭐 세계관 구축에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걸 되게 많이 하는데 안 해보셨으면 한번 이 기간 내에라도 공부를 조금 하셔가지고 하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뭐 계속 모작이나 2차 창작이나 이런 것만 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기량에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명분이 있으니까 열심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진행이 골목 그림 말고 다른 시청자분이랑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1대1이라고 하죠.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1 아니에요. 다 같이 우글우글. 네, 다 같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 대전 같은 느낌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전 생각한 게 따로따로 한 명 불러가지고 계속 한 명씩 있는 건줄 알고 좀 부담감이. 아, 킹오파이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부담스럽죠, 솔직히.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한명 지면 다음 나와요. 아,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사실 룰은 정하기 나름이긴 해요. 우리 그럼 20명이니까 하루 날 세서 해야 되는데 2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는 안 되고 1시간 내에 그냥 하고 올려서 깔끔하게 끝내는 걸로. 일단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 들이다 오긴 했거든요. 아, 히스님, 미뮤니, 코구마님 이렇게 해보셨고 한 거 올렸어요. 아, 네네. 그 정도? 네, 생각보다 별로 없네. 큰일 났네. 3일날 시험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하게요. 자,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색 그리고 외곽선,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분해를 해가지고 사람한테 덧붙여 씌워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사람을 빨리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컨셉 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아이디어적인 부분이나 실루엣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사실 묘사적인 부분을 조금 떼어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그림을 다 그리고 채색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빨리 그린 연습을. 근데 그냥 빨리 그린 게 아니라 정확하고 이쁘게 그릴 줄 아는 게 필요하죠. 그러려면은 일단 크로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괴로우시겠지만 크로키를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스탠딩 자세에 맞춰가지고 좀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쉬운 부분은 뭐냐, 서 있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너무 특이하게 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약간 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상업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잘못 간 예시가 있는데, 오트 쿠티르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 예. 아... 이, 너무 특이하고 뭔가 너무 예술적이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런 거. 그래도 상업적인 어떤 게임이나 어딘가에 나왔어도 조금 무리 없을 만한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딱 봤을 때 약간은 신선한 게 살짝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콩팥이라는 게 일단 있으니까 다른 내장이 조금 같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저울, 대칭 뭐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정의를 주관하는 숲의 재판장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그런 것도. 차라리 트윈테일로 해가지고 트윈테일 저런 모양의 망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한다든가. 좋다 좋다. 오, 좋네. 이걸 가지고 머리망을 생각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네. 방금 말씀이 그런 거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떠올리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생각한 건데, 네. 무릎 꿇고 자기 콩팥 뜯어내는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로테스크 한 걸 너무 그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긴 네. 합니다. 난 히스님 바로 내장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일단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다가 일요일날 한꺼번에 피드백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는 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참가 의사를 지금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전 해볼게요. 공원님. 와. 그럼 저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 그려도 괜찮다. 취약체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구독자분들이랑 네. 하는 건데 그분들 수준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건가요? 전혀 알 수, 저도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시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힐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긴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 3개 드리고 모작 할 거 하나 드리고 인체 관련된 거 한 10개 정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검사를 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여워. 예. 조금 맞나요? 저희 뭐 일주일에 크로키 10장이면 좀 날로 먹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기준은. 네. 그럼 정확히 몇 시쯤에 하는 거예요? 항상 10시 반이요. 눈바님 오랜만에 얘기하네? 저희 그 시참 당일도 10시쯤이라고 안 하셨나요? 10시 반이요. 10시 반이요. 또 영상으로 만들어지네요? 네. 네? 네. 키빅님 어떻게 좀 결혼 준비 잘 돼가세요? 아, 네. 얼마 전에 사정도 하고 오고. 돈이만 있기비겠습니다. 돈이만 있을 순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도 나가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거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보자. 도마님이 선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 그럼 일단은 크로키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드로잉식으로 해서 시간 좀만 더 투자해보세요. 선 자체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잡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 빠르게 하는 것보다. 네. 이런 것들도 완전히 라인이 다 엉망이 돼버렸거든요. 아, 남자가 많이 문제네. 비율적인 거를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걔를 그냥 사람으로 좀 치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단순해요. 일단 비율적인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미적으로 되게 충족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디자인이나 어떤 개성적인 부분, 참신한 것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좋다,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이런 부분도 살짝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람으로 만든 느낌. 그래도 노출이 좀 심한 옷이잖아요. 그러면 이 벗은 것 자체가 엄청 이뻐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머리 크게 하는 거랑 다리 짧게 하지 않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패를 조금 더 크게 큰절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얘는 확실히 좀 무난하게 하시긴 하셨네요. 고구마님은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많이 잘 가져오셨어요. 이거 선 달라고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 안에 제대로 해결을 못했고. 이거 중심선 제가 혹시 안 알려드렸나요? 무게중심 관련된 거 학원에서 좀 알려줄게요. 이거 중심선 전형적인 갑옷을 한번 연습을 하나 정도 해놓고 나중에 딱딱딱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방패예요? 그리고 오케이, 실루엣 좋고. 야, 눈을 하나 안 그린 이런 것들 좋습니다. 눈을 안 그리기 위해서, 빨리 그리기 위해서 눈 하나만 그린 거. 엠투님의 얼굴 스타일이 그대로 나왔네. 오, 이 나무 느낌까지 그대로 가져오셨어요. 이 옷에다가. 그리고 여기 선 라인 이 자체가 이 부채 이 라인을 떠올리거든요. 이것도 너무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되게 참신했습니다. 자, 일단 칼 두 개. 방패적인 요소는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 느낌 너무 좋았거든요. 웹툰 같은 스타일로 지금 명암 진하게 잡은 거 있잖아요. 이 느낌이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항상 살려주세요.
고객님은 여기 있는 곳을 잘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요 자료를 굉장히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꼬아가지고 만든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주신 것 같고, 무엇보다 흐름이 너무 좋아요. 여기에 물고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이 둥글둥글하게 나오는 이 흐름을 굉장히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다양성을 채워놓았다는 게 너무,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키미님 이거는 몇 시간 걸린 거예요? 한 시간 걸렸어요. 한 시간? 진짜로? 네. 와, 저는 이거 당연히 오래 하셨겠구나 생각했는데, 일단은 동생 마음에 들고 역시나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잘 뽑혀놨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적인 실루엣적인 부분에서 너무 재밌게 잘 나왔어요. 하나당 15분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노력해보시고, 그때 말한 것처럼 그리드 일단은 그어보고 하세요. 초반에는 만약에 제가 10개를 드리면 5개는 그리드 하고 해보세요. 알았죠? 각도나 이런 것들도 조금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너무 연습이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 이제 그대로 가져오셨네. 웬일로 다리 길게 그렸대요. 이거는 바니거를 이렇게 대입하셨네. 참신하다. 근데 뭔가 연관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칼인가요 이거? 총인가 칼인가? 그 동양풍 검 느낌으로 자료 참고해서. 오케이, 오케이. 미유님은 이거 하실 때 선 넓게 그리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조금만 얇게 써봐요 지금. 아, 여기서 포세이돈으로 갔네. 맞죠? 네. 뭐야, 이거 하나로 이렇게 많이 하셨어. 왜 이렇게 많이 그려요?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그렸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나 괜찮은 걸로 해주세요. 이때는 방황기여가지고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사람같이 생긴 어떤 다른 크리처 같은 느낌이 되게 좋고. 키빅님 어떠세요? 그냥 할만 하셨나요? 세 장? 저는 시간 좀 많았어요. 아, 많았어요? 그럼 네 장으로 할게요 이번에. 화요일에 적어도 한 장 이상을 여기에다가 올린 다음에 서로 피드백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2인 1조로 할게요. 상대방 거 그림 장점 단점 적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잘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톡방을 통해서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골목그림 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은데 걱정이 되긴 하네요. 다들 그렇게 경험적인 부분이 없고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 기회에 골목그림 분들에게 조금 더 뭔가라도 더 알려드리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인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 3주 내에 보완해 보는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